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 두 글자 키워드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혼자 투자하실 때도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IMF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오히려 안도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2200선 회복을 했습니다. 0.47% 탄력으로 220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후반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0.32% 오르면서 67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피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조금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두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중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은 1년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는 0.7%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가 막판에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4.2%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신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2차전지 소재 시장 진출 이슈가 긍정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반면에 인수 가격이 비싸다라는 좀 부정적인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을 하면서 10%대 급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장중에 다행히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빅스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좀 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증시 흐름들이 네. 떨어지면은 다시 다음 날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네. 퐁당퐁당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계속 연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우선 전일 시장이 반영을 시켰던 연휴 기간 동안 좀 미반영됐었던 대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뉴욕 연휴 내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발표된 5.7%에서 5.4%로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1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소식들이 나와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줬었던 영향인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들, 계속 금리가 강경하게 이어질 가능성들도 살짝 위축을 시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발 위기 리스크가 다시 커졌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불안감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영란은행이 최근에 파운드 가격이 폭락을 하고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이러한 조치로 시장에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위해서 채권 매입을 하겠다, 긴급 채권 매입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채권 매입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당초에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뭐 100억 파운드까지 국채를 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입한 규모가 8억 5,300만 파운드 정도.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그 금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의 매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대규모 채권 매입을 발표하고도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못했던 것들은 양적 완화의 통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 봐 약간 부담스러웠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채권을 매입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시장에서 채권을 들어가고 이제 달러 강세 흐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예상보다 조금 미미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영국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 네. 달러는 상승세를 살짝 반납하긴 했지만 하락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들이 강해지지는 않았던 제한적인 그런 요인들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율로 10% 정도 수준에 좀 육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라는 것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긴축 강화 기조를 좀 이어가야 된다는 연준의 총재의 발언도 있었고 채권 매입을 이제 중단한다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일 오후 저녁에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13일에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후 9시 30분 경쯤에는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9월 소매 판매라든가 수출입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시는 13일, 14일까지 약간 전저점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우리 13일, 14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증시의 방향성들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관련 일정들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개인적인 의견들 계속 분석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는 PPI가 나오고요. 내일 밤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9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연저점을 테스트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열정이라는 키워드 함께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방송만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방송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렇게 생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꼼꼼한 주식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스 공략주 수익률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캠시스네요. 캠시스 어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장중에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6%까지 급등을 했고 14% 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잘 갔어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먹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캠시스 전일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렸었는데요. 네. 매수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잡아드리긴 했었습니다. 오늘 저점을 터치를 했는데 1,980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장중에 2,590원까지 대략적으로 30%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2,300원 그리고 2,500원 잡아드리긴 했는데요. 2,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매도 기회까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초음파 기술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캠시스 기업에 대한 개선세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오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바로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캠시스라는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자율주행의 눈, 사람의 눈으로 비교를 하면은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향후에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 기업도 계속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의 개선세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 있는. 기업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가를 2,500원 수준으로 제가 잡아드렸지만 조금 더 이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도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익 확보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가지고 계신 욕심을 좀 더 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욕심을 조금 더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목표가 2,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은 확보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5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비중 조절해 가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도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 특별한 검색식을 또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제가 어제 또 숙제를 하나 드렸죠.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오셨어요, 오늘? 아,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
오늘 검색되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 없었어요? 네. 오늘 많은 종목들 올라갔는데 이런 날은 왜 없는 거죠? 일단 시장이 한 13일까지 저도 예상을 하기에 약간 네.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오늘 수급도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매수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내일이라든가 네. 내일 모레 이제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서 네. 급등을 하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한 4종목에서 5종목이 추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추출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이 퐁당퐁당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올라가면 다음날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음날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살짝 올라갔고 다음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검색식이 나와줄 때 시총 상위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그런 활용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또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매일매일 많은 종목들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더 알짜 종목들만 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나온다는 부분 참고를 보시면서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 3% 시대가 거의 10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보통 은행주를 많이 떠오르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굉장히 부진하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보험주를 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금 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뭐 배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배당을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배당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고정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당을 기대를 하고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약간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접근을 했다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 손실이 떨어진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들을 계속 이제 주시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배당 수익률의 10%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을 받아도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것들 염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이 배당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겠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 대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금리가 너무 이제 긴축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긴축 때문에 경기 둔화도 예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이익이 좀 우호적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는 추세도 조금 악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고 신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우호적인 비이자 손익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마냥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를 은행주 대신에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네. 보험주의 특성상 좀 안전자산의 투자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좀 많은 상태고 금리가 좀 오르면은 이런 채권 쪽으로 투자된 것들 좀 있다 보니까 보험사의 채권 투자 수익률이 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은행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수익도 내면서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일이 일반적으로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증시가 폐장을 할 때까지 들고 보유하고 계신 상태면은 그 다음 해에 배당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살짝 이용을 하면은
배당 기준일이 한 28일 정도 되는데요. 28일 장 종료 전에 매수를 하고 배당락을 맞고 그 다음 배당락이 되면은 배당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을 맞으시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배당을 많이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보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니까요. 함께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앞서 제가 또 오늘 마감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이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소식인데요. 또 이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원래 인수하는 쪽이 하락을 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오늘 좀 반대의 모습이 나왔네요, 전문가님. 특별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롯데케미칼이 직접 인수를 한다기보다는 자회사를 통해서 롯데배터리 머티리얼즈가 자회사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롯데케미칼의 현금 유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산업을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금 유출이 좀 덜한 우려감들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주가에 반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자, 근데 일단은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시가총액 이 2조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면 비중이 지분이 53%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0%다라고 했을 때 거의 5조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일진 머티리얼즈지 않을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 수준들인데 53%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100%다라고 한 경우에 프리미엄을 물론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겠지만은 5조에 육박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지금 주가가 5만 4천원 수준들인데 두 배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만 원까지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것들은 롯데케미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는 적정 주가까지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 다 롯데케미칼은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면서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줄 그렇고 2차전지 소재도 진출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런 직접적인 영향들이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같이 이제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색을 할 수 있고 정상화가 진행이 될 거고 향후에 이제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기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두 종목 다 좀 상호 간에 좀 원하는 윈윈한 그런 M&A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확실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인수 가격이 너무 좀 비싸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두 기업에 대해서 모두 좀 윈윈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처방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도 문자로 상담 접수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이 단기 급등 주도주를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매수가가 17만 9,500원에 비중 60%. 더 하락장이 예상되는데 일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 상담드립니다. 라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한 18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고점이 18만 8,500원이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는 높으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한 15만 원 이하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이번 달 들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될까요?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전략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10월 24일경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3분기 실적이 좀 최대 실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감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매수가가 17만 9,5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비중도 60%고 다소 좀 높으신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이 18만 원까지 올라간다, 내 평균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시면은 60% 중에서 40% 정도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그걸 기회 삼아서 바닥에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오히려 1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비중을 완전히 다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평균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추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평균 매수가까지 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출액이 8,630억 원, 40억 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업이익률도 560억 원 가량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매출액의 71%가 증가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도 78% 가량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최대 폭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경우도 판가가 전가가 되면서 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수가까지 오면은 전략 매도 하신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이걸 기회를 삼아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다시 재접근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담아보자 하는 의견 제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0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비덴트이고요. 매수가가 6,850원에 비중 10%. 하락폭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충분히 무서우실만 하죠. 이제 빗성 관계사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어제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한 2% 넘게 또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일단
일단 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주고 있고 네. 뭐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뭐 횡령 뭐 그런 것들이 좀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가 좀 없는지 시세 조작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수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를 보면은 버키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비덴트고 버키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인바이오젠이고 인바이오젠의 자회사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 홀딩스의 7대 주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이제 앞서 언급드린 이 종목들은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관련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비덴트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대응을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고 결과에서 별로 이제 문제가 없는 식으로 결과가 조금 나쁘지 않게 나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수색이 좀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당시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등을 모색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세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매수세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횡령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래 정지라든가 뭐 그런 뭐 최악의 상황은 없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종료가 되고 시장에서 좀 무덤덤해질 때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틈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차트를 보면은 주가 하락세가 조금 멈추는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네. 멈추는 흐름들이었는데 추후 이전도 보면은 3,305원 정도 수준이 저점이긴 했습니다. 조금 가격은 공간은 남아있는 상태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색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쁘지 않게 긍정적이지 못하겠지만 좀 아무렇지 않게 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흐름에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이 부분들이 버텨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잡지 마시고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는 비중이 좀 낮으시니까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대응을 잡는 전략들 일단 주가 흐름들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악재가 어제 장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흐름이고 오늘은 좀 매수가 살짝은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가 매수 가능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 현재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흐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 열정 키워드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도주 검색식 받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또 증언 문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나요, 전문가님? 아니요, 뭐 사실 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아, 네, 적용을 하셔가지고 네.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검색식을 단순히 종목을 추천을 해주는 추출을 해주는 그런 검색식이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검색되는 종목이 아예 없을 때는 오히려 지표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활용을 해보시고 우리 직접 써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써보시고 활용을 해보시고 많이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검색식으로 좀 수익이 났다, 도움을 받았다 하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샵 3772번으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또 그분께 검색식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검색식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일단 하나인데 제가 만들었는데 꽤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을 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괜찮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적용을 해보시고 추후에 뭐 다른 검색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이제 소식이 좀 들려주면 네네. 예,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또 것도? 예, 다른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뜨거운 반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받고 싶은 분들은 고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01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15,400원에 비중 20%, 종목 상담 문의 드립니다. 추가 매수 여부와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흐름도 좋고 또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하늘길이 열리면서 좀 이에 대해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착각이 살짝 있는데요. 그래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실적이 참 잘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회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부각을 받기보다는 회복을 하는 이전 수치로 회복을 하는 그게 이제 주가의 적정 주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제 전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일본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자가 지금 허용이 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이 풀어졌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도 일본인들이 입국을 하는데 무비자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 완전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성수기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회복이 되는 데까지. 우리 7월부터 9월까지 보면은 7월부터 1,365명 그리고 3,000명, 3,600명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키고 흑자가 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2분기에 적자가 났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적자를 축소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에 보면요. 네. 지금 이 15,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딱 60일선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살짝 조정을 전일이랑 같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14,000원까지 좀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14,000원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추후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이제 급소를 찔러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주춤할 때, 눌림목을 줄 때, 이때 이제 대응을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수준에 보면은, 2020년도 이후의 주가가 2만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분기, 1분기, 2분기가 진행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17,500원, 그리고 2만원 수준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려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0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이고요. 매수가가 27,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트즐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분명히 리오프닝이나 판가 인상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도 했네요. 요즘에는 거의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가 25,150원입니다. 자, 그래도 이분은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신데 여기까지 다시 반등 가능할지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던가 조금 이제 매도하시고 추후에 대응을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불확실성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요. 네. 지난 5월 26일에 대법원에서 우리 화이트진로가 서영 ENT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뭐 그런 주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여를 하는 것들 좀 취소하는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하는 소송이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들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곧이어서 있었던 게 화물 연대와의 파업이 좀 있었습니다. 파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만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리스크는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합의를 했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증가됐다, 인건비가 증가됐다, 고정비용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자재비용들이 좀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판가에 좀 인상을 시켰던 것들이 운송비가 증가되는 것들로 오히려 상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들이 리오프닝의 효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실적도 물론 잘 나올 것 같지만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살짝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도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이전에 한 4월, 5월부터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게 대법원의 판결이 패소 판결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곧에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했었는데 파업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3만 원 지지 구간들이었는데 이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하는 또 최근에도 이 25,000원, 26,000원 부분들을 이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낙폭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일부 경기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한 2만 원대가 되면은 다시 이 내려놓은 비중들을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잡자라는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진로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도 전문가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 시기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오늘 오타로 고코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타 적으면 안 되니까요. 고고 두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보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거의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어제 또 주셨던 종목이 하루 만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일단 디스플레이 광화 필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93%가 해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실적이 좀 적자가 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수익은 났는데 파생 상품, 이 달러를 조금 해지를 하다 보다 보니까 파생 상품에 가입을 했었던 환율을 좀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환율이 너무 올라가려 가지고 일회적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일회성인 이런 악재들이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LCD 수요 둔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신사업으로 이치전지의 신규 투자로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1월에 미래첨단 소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미래첨단 소재라는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금속 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거래처가 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이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 사업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7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극재 원료 중에서 수산화 리튬의 원가 비중은 45%가량이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원가 비중이 높은 고수익성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사주 56만 주를 좀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치전지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산화 리튬의 높은 잠재 성장성에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전략적인 가격들은 조금 짧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21선을 버티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수준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짧게 잡아드리는데 매수가가 14,000원에서 이 15,000원 부근들 21선 근방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수준 그리고 17,000원 수준들 전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를 하면은 좀 더 욕심 내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손절가 13,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추후에 하단 구간 조정을 받으면은 바닥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리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2년간 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또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전에 하나솔루션을 안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안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재공략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좀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첨단 소재라든가 갤러리아 사업부는 떨어내고 태양광이라든가 케미칼 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불필요한 사업부를 떼내고 이쪽에만 집중을 하겠다, 사업의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동시에 분할 발표를 하면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줬습니다. 주당 이제 5만 1,000원 수준으로 10월 17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은 그렇게 높은 수준들이 아니에요. 0.7%도 비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한 거를 전부 다 이제 공개 매수를 요구를 하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는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회사 측에서도 5만 1,000원 수준으로 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상으로도 자사주를 확보를 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9월에 태양광 수출 단가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전에 단가가 5.7달러 수준이었는데 전분기에는 5.7달러 수준이었는데 7.7달러 수준으로 37%가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태양전지 수출 금액이 7.9억 달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8억 달러가 미국향입니다. 미국향이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수혜를 좀 이 관련돼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주요 수출 지역이 그 진천이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 공장이 진천이나 음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큐셀에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수가는 46,000원 수준에서 50,000원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수준에서 53,000원에서 55,000원까지 상단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절가는 45,000원 수준들 60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살짝 조정을 많이 좀 받았었는데 역시나 태양광 분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역시 1차 목표가는 53,000원, 2차 목표가는 55,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공략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1시간 동안 또 알찬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 새로운 주식 닥터와 함께 또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평일 오후 낮 4시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